올라 아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텔 10세대 코맨레이크가 출시되고 난후 가장 궁금해하실 이 1900K와 관련된 영상을 얼마 전 보여드렸었죠. 사실 1900K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900으로 끝나는 넘버링 때문에 뭐 9세대의 9900K의 포지션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10코어, 20스레드라는 이 늘어난 코어 숫자만큼 이 CPU의 성능이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뭐 생산성 쪽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세대 9900K가 갖고 있던 그 포지션, 그러니까 뭐 스트리밍이나 뭐 영상 편집을 할수 있으면서도 게이밍 성능에 좀더 강점이 있었던 그 포지션을 담당하는 10세대 CPU는 어떤 녀석일까요? 아무래도 9세대 9900K와 동일한 이 8코어 16스레드의 1700K 이 모델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 1700과 9900은 동일한 8코어 16스레드 CPU입니다. 이 14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차이점이라면 베이스 클럭이 9900은 3.6GHz, 1700은 3.8GHz로 1700이 좀더이 클럭 스피드가 상향되었습니다. 부스트 클럭에 있어서도 9900이 5GHz였던 것에 반해 1700은 5.1GHz로 올라갔습니다. 뭐그 외에 메모리 부분도 9900은 DDR4 2666에 이 메모리 대역폭이 초당 41.6GB였던 것에 비해서 1700은 DDR4 2933에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45.8GB로 바뀌었습니다. 뭐좀더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향상된 성능만큼 TDP도 9900이 95W였던 것에 반해 1700은 125W로 필요한 전력량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900에 대비해서 밥을 좀 많이 먹는 녀석이에요. 아주 많이는 아닌데 일단 조금 더 먹습니다. 뭐이 부분과 함께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내장 그래픽 칩셋은 동일하고요. 뭐 다른 부분도 그냥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00K는 노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올코어 47배수로 작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50배수와 이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가 적용된 51배수가 잡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TVB 51배수는 수치상으로만 인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코어 50배수 역시 뭐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클럭은 아닙니다. 그럼 1700K와 9900K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테스트에 앞서서 마더보드는요, ASUS 막시무스 12은 히어로 와이파이 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14 플러스 2페이지의 전원을 가지고 있고요. 뭐 특히나 전원부 쿨링도 잘 되어 있어서 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 10세대 CPU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보드입니다. 쿨러는 ASUS 스트릭스 LC360 일체형 순행 쿨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3열 쿨러입니다. 이 공랭 쿨러도 쓸 수는 있겠지만 1700K의 높은 클럭과 오버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뭐 최소 2열 순행 쿨러 이상은 사용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1700은요, 이 K 버전과 논 K 버전이 있습니다. 배수락 해제 여부로 나뉘는데 오버클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700K를, 또 오버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뭐 1700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1700과 1700K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스펙상으로는 배수락 빼고는 동일한 제품이지만 그래도 뭐 간단하게 1700과 1700K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1700K가 1700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정상이죠. 예, 배수락 빼고는 똑같은 제품이니까요. 물론 벤치 숫자 데이터로만 보면 1700K가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렌더링 테스트에서의 시간 차이 부분만 좀 제외한다면요,
나머지 테스트는 거의 오차 범위로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이 10세대 라인은 이 수율 차이가 꽤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9900K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9900K는 노멀과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50배수 오버클럭, 그리고 1700K는 그냥 노멀과 51배수 TVB가 51배수까지 올라가니까 51배수 오버클럭을 해서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마크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벤치 숫자에 의미를 둔다면 그래도 1700K가 9900K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크게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렌더링 성능은 아무래도 9900K에서 테스트된 이 4000MHz대 메모리보다 좀 더 고클럭인 4400MHz의 메모리를 사용한 이 1700K가 좀 더 영향을 받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9900K와 1700K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700K와 9900K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능에 1700K는 메모리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온도 관리 부분의 성능이 향상된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전력 소비량은 얼추 스펙상에서 나온 것처럼 대략 30W 정도를 1700K가 더 소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몇 가지 게임을 테스트 진행해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일부 게임은 똑같다 싶을 만큼 차이점이 없었던 반면에 또 어떤 게임은 9900K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 또 CPU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임의 경우는 1700K 쪽이 이 평균 프레임과 최저 프레임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쪽 결과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CPU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1700K가 9900K보다 좀 더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9900K와 뭐 크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뭐 느낌상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700K는 9세대 9900K가 가지고 있었던 딱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게이밍과 CPU의 고성능이 필요한 생산성 작업,
그리고 스트리밍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 고클럭의 고성능 CPU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장점은 아직까지는 9900K보다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보드까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특히 1700K는 51배수까지는 실사용이 가능했는데 뭐 오버를 생각하신다면 좀 더 전원부가 튼튼한 고급형 제품을 선택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비용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1700K라는 CPU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1700K는요, 게임만 생각한다면 저는 이거 추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게임만 할 거다. 게임만 할 생각이라면 그냥 하위 모델을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 모델보다 밑에 있는 모델들요. 이 녀석은 뭐 게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작업의 고성능을 제공하는데 이 포지션이 잡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00K 같은 경우는요, 이 녀석은 10세대 라인에서 좀 더 하이엔드형의 이 CPU의 퍼포먼스에 집중한 굉장히 작업성 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700K는 작업성과 게임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00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1600, 1500도 남았는데 갈 길이 멉니다. 네. 10세대는 라인업이 너무 많아요. 할게 많네.